바로 한파도 물러서게 하는 위풍당당한 약재, 까다로운 입맛 만족시키는 맛의 신세계,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해물탕인가요? 오늘 달려간 곳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추위 속에서도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행렬. 이 동네 소문난 맛집답게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데요. 바로 그때 좌중을 압도한 마스터의 정체, 등장과 함께 시작된 토토타임. SNS 블로그에서 보고 왔는데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왔어요. 여기가 만수동 맛집이라고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남자친구 생기면 같이 오려고요. 평생 못 와. 우등투만 낚기에 탱글탱글한 새우까지. 폭풍 한파도 거뜬히 이겨낼 뜨끈하니 속이 확 풀리는 비주얼. 각종 해산물로 완전 무장한 오늘의 주인공 되시겠다. 정체가 궁금해질 찰나 그 이름 물어볼 새도 없이 야무지게 한 입 일단 수저를 들라. 아유, 끝내줍니다. 새우도 있고 오니도 있고 낙지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정말 꾸짐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끊임없이 펼쳐지는 해물의 향연. 하지만 영상 끝이 아니다. 그냥 해물탕인 것 같지만 안에 비밀이 숨어있어요. 해물탕 속에 숨은 비밀. 그때 냄비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나우라. 이거 고기 아니에요? 살봐. 좌중을 압도하는 거대하고 웅장한 몸집. 아니 근데 고기야, 네가 거기서 왜 나와? 해물탕이 아니라 해물 감자탕입니다. 마침내 정체를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해물탕이냐 감자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 맛의 역사를 새로 썼으니 이름하여 해물 감자탕 되겠습니다. 어떤 날은 뭐 해물 먹고 싶고 어떤 날은 고기 먹고 싶을 때 먹기에는 정말로 적격인 것 같습니다. 해물의 시원한 맛과 감자탕 고소한 맛이 아주 끝내줘요. 정말로 맛있어요.